민주당 광주시당이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양향자 의원의 지역사무소 직원 A씨를 제명 처분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A씨가 같은 사무소 여직원을 수차례 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중앙당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패 없고 청렴한 광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25개 기관과 단체가 뜻을 같이 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시청 중회의실에서 전남대병원, 광주과기원 등 25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협약을 체결하고 채용비리와 금품 수수는 물론 부정청탁과 성비위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관 단체별로 청렴 공동체 조성을 위한 자체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전라남도 신임 행정부지사에 문금주 행안부 공공서비스 정책관이 임명됐습니다. 보성 출신의 신임 문 부지사는 1994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을 시작해 광주시가 정책기획관과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문 부지사는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블루이코노미와 전남형 상생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국고예산 확보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송상락 전임 행정부지사는 신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청장에 임명됐습니다.